있는데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입지입니다. 네, 인사 한 번만으로 정말 분위기가 흥분흥분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첫성을 하고 바로 뷰티풀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저희가 내일 출시하게 될, 저희 임지랑 화보책이 있었죠. 내일 출시하게 될 파운데이션의 또 컬렉션이기도 한데, 내추럴리 유라고 하는 컬렉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있는 거. 네, 사방에 이지 얼굴이 영상으로도 돌아가고 있고, 코이스볼에 여러분들 얼굴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지 여러분들이 저희 촬영 현장에서 먼저 내추럴리 유 제품 만나보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특별했던 이 파운데이션 화보참이 어땠는지 유지씨가 한번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번에 메이크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원래 하는 메이크업이라면 약간 색다른 메이크업이잖아요. 약간 리듬도 하고, 그래서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됐었는데, 생각보다 파운데이션이나 얼굴이나 정말 저희랑 잘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뻤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정말 특별했던 게, 원래는 입지를 정말 화려하고 예쁜 무대 메이크업이 정말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 무대 메이크업을 조금 더 덜어내고, 이 입지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정말 나다운 룩을 찾는 게 컨셉이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 팬분들도 저희 입지 한번 보셨나요? 네, 말씀해주세요. 고파트 말고. 말씀해주세요. 네, 입지 한번 마음에 드셨나요? 자, 그럼 이 화보를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추럴리 유의 화보는 정말 아름다운 룩을 좀 연출했었어요. 네, 이 내추럴리 유의 파운데이션을 본연의 컬러를 찾기 위해서 24가지 컬러가 나와 있고, 웜 베이지, 로즈 베이지, 내추럴 베이지 톤으로 아름다운 입지분들의 스킨을 찾아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가 화보에서 어떻게 룩을 완성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파운데이션 N12호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워낙 밝은 쿨톤이라서 이걸 바르니까 혈색이 돌고 화사한 쿨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립은 굿펜스를 발랐습니다. 네, 맞아요. 투명식 했을 때 진짜 예쁘죠? 저희는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투명하고 맑고 이 스킨을 정말 많이 살리기 위해서 로즈 베이지를 했다면 또 반면에 민낯슈도 스킨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예쁩니다. 약간의 내추럴 베이지 캐릭터 톤다운의 그런 룩을 완성했었잖아요. 그럼 팬분들에게 저희 화보인데 윤아 씨는 어떤 제품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우선 밝은 톤도 안 좋고 어두운 톤도 안 중간 톤이라고 생각해서 베이스는 그런 고민이었는데요.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서 NC 12 컬러를 사용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립은 페이스트 립을 사용했어요. 네, 오늘 가지고 왔나봐요. 감사합니다. 자, 유나 씨와 수영 씨의 투명이 정말 저희 화보촬영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화보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놓고, 여기서 보시면 저희 팬분들이 소중한 또 뷰티에 관한 질문들을 응모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베스트 3 질문을 저희 인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6가지 베스트 질문이 있고요.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 표현 이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이제 피부 표현 궁금하신가요? 네! 원래 이뻐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이지 멤버분들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쁜 스킨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스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리아 씨가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네, 저는 사실 스톱크림을 사용하는데요. 스톱크림을 화장을 안 하고 나갈 때도 스톱크림을 좋아하면 화장
저희 4개에서 정말 특별한 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광이라는 베이스로 파운데이션과 믹스에서도 다르고 베이스 전후 단계도 많이 달라서 유명한 제품인데 너무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4개 립스틱 베스트 조화 한번 알려주세요. 자, 유진 씨가 한번 말씀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도 바르고 화보에서도 발랐던 키친 유니언 컬러랑 채영이가 화보에서 채영 코라 아까리만 컬러 믹스해서 쓰니까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두 번째 화보를 찍었었잖아요. 네, 첫 번째 화보는 맥에서 정말 베스트 셀링 중에 하나인 파우더 키스 룩을 찍었었는데 채영 씨가 남다리 높은 걸 골랐었어요. 네,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채영의 찰떡 컬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룩과 함께 저희 유진 씨가 지금 직접 믹스를 바르고 있는 키친 이어를 믹스하면 정말 베스트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 이 질문을 저희 채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츠 이템 알려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이츠 이템 궁금하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 궁금한 질문을 지금 예지씨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네, 저희 이츠 멤버들 모두 평소에 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츠 이템은 스토크 유튜브하고 저희 CCR 립스틱 그리고 립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진심이 네, 와닿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멤버분들이 너무나도 또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앞쪽에 보이세요? 옆쪽에도? 우리 팬분들이 정말 천상의 미소를 띄고 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뷰티 토크쇼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팬사인회의 시간이 또 있죠? 저희 멤버분들은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뷰티토크 시간으로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넥토 이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신 거죠? 네! 그럼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멤버분들은 저쪽으로 이동해주세요.